様、私たちってどこに向かってるんです？なんで保健室？이름후지타코토네4월29일생으로나이15세하츠호시학원고등부아이돌과1학년으로내부진학생밑으로동생이다수있는장녀로돈을무지좋아한다돈을잘버는아이돌을꿈꾸는돈밝히는여자아이인생일발역전의수단으로아이돌을지망하고있다성적이나쁘고자기평가가낮지만귀여운얼굴에는자신이있다노란금발에따운트윈테일고행이같은입이랑살짝보이는더니작고귀여운신체가너무나도사랑스러운소녀타인의얼굴을금방외우고사람들하고금방친해지는커뮤력은노랑의인싸력을잘상징하고있지만채영의경우는기존노랑들의클리셰를빗드는데아이마스시리즈의노랑아가씨들은어린나이임에도불구하고강렬한미드나나이에안맞는너무나도화려한몸매를가지고있으며카시와기형님의경우는그런설정을잘살리기위해드라스타내에서는막내지만키와몸무게신발사이즈는가장큰데코토네의경우는어른스럽거나볼륨감과는거리가먼어린이체형으로미드는마치파랑들같은70대로작지만오히려이작은몸매를이용해노랑특유의귀엽고사랑스러운면을어필하는데본인마저자신의귀여움을알기에귀여움을강력하게어필합니다인간관계는역시노랑타입답게인싸력이좋고커뮤력이높아사람들하고금방친해지고친해지기힘들것같은사람하고도어느정도안면을트고인사는할수있을정도로금방발전하는데기숙사내에서그녀를모르는이가없을정도로모두랑친합니다다만본인이귀여운것을알기에그것을이용하는경우가있는데스토리내에서는사키테마리푸르소를제외한대부분의인물들에게는내숭을부리며귀여움을어필해착하고사랑스러운아이를어필하지만뒤에서는독백으로속내를이야기하는경우가있는데굴드가푸르소를제외한인물들과이야기할때는그런식으로흘러가는게보통푸르소하고처음만났을때도내숭의끝판을보여주었고사키와테마리랑유닛을짠다고했을때도내숭을부리되싫은티는팍팍냈으며후에가서는푸르소에게모든면을들키긴해도오히려서로의신뢰도가올라갔지만사키테마리의경우는들킨뒤로는그냥돌직구로날리며할말다하고둘이싸울때는그냥지켜보거나이상행동을했을때제재는하되말이아닌행동으로제재를하는솔직한모습을보이게되며이역시클리셰를박살내는행동과모습을보여주었습니다노랑타입하면역시비주얼과댄스인데코토네역시노랑답게춤과비주얼적인면이강하며인게임내에서도푸르스심사기준치가댄스비주얼보컬순으로댄스가가장높습니다특히역시댄스라고적었을정도로춤에자신이있고본인이귀여운것을알기에솔로곡에서조차세계에서우주에서제일귀엽다고어필하는카와이걸이지만반대로노래는가장최악자타공인노래를굉장히못하는걸로표현되는데스토리내에서표현으로는세계제일귀엽고댄스는세계에서통할정도지만노래만큼은정말로못한다거나코토네팬은노래를못하는걸알고서코토네의라이브를보러오기때문에노래를못한다는아평을하지않는다는등굉장히직설적으로표현하며그푸르소조차코토네를여기저기를칭찬하지만노래만큼은못한다며노래는절대칭찬을해주지않습니다치미역시클리셰박살그녀의취미는돈벌기로돈을엄청밝히기로유명한데돈만지어주면자신을얼마나욕하고디스를해도무시할정도로돈에한장합니다아이돌이된것도돈을왕창벌기위해서라돈계산에철저하며무대에들어가기전푸르소에게일반판매와인쇄에대해물어볼정도학업생활외에도부업으로패스트푸드점알바를뛰는모습을보여주고있는데이렇게번돈으로학비를충당하고있다고합니다다만고된투잡으로체력이떨어진데다속사정으로성격까지위축되면서코톤의진짜실력에족쇄가걸려있었는데푸르소가장학금을약속하고코토네를이틀동안푹쉬게만들어주니몸이날아다니기시작하면서입학생수석인사키가인정할만큼뛰어난춤실력을보여주었습니다이런식으로돈에집착하는코토네학비를비해서라고는해도너무집착하고몸을망쳐가면서까지알바를하며활동이랑퍼포먼스에까지지장을줄정도로하는이유는코토네의집안의이유가있습니다코토네의집안은대가족으로코토네밑으로동생이많다고합니다하지만집은그렇게부유하지못한가난한가정어린시절코토네는멋모르고아이돌이되어서인생역전을하게해주겠다고당당히말하며하츠보시학원에입학하게해달라부탁했다고합니다부모님은그래도딸이아이돌이라는꿈을꾸었으니지원을해주긴했지만학비는생각이상으로많이들었고거기다밑에어린동생들도있어돈나갈때는많으니빚이점점늘어났고코토네역시이시점에서현실을깨닫게되며이대로면학비를내지못해잘리겠다라는불안감을가지게되며알바를시작하게되었습니다하지만알바만으로는턱없이부족한돈
빚은 늘어나고 결국 아버지는 그 빚을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가게 되며 하루아침에 소녀가장이 돼버린 코톤에 학비만으로도 힘든데 동생들과 어머니를 위해 알바를 늘려 학비와 생활비를 계속 주니 레슨할 시간이 없어 쉬는 시간을 줄여가며 알바와 아이돌 교육에 힘썼지만 그 결과 점점 피로가 누적이 되며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보일 수 없게 되니 배운 만큼 실력은 안 나오고 오히려 레슨 내내 실수를 연발하게 되며 중등부 때는 열등생으로 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선생님들에게 혼만 잔뜩 나며 자신감만 계속 깎여 내려갔다고 합니다. 코톤의 약점, 지방과 학비를 벌기 위해 장시간의 알바로 인한 피로 누적, 그리고 그 여파로 칭찬을 받지 못하니 계속해서 깎여 내려가는 자신감. 이 때문에 퍼포먼스는 최악, 자신감도 없어서 항상 주눅이 들게 됩니다. 그래도 그녀에게는 숨은 재능이 있는 것을 알아본 푸르서 코톤의 재능을 꽃피우며 그녀가 어엿한 아이돌로 성장하여 돈을 많이 벌어 톱 아이돌로 출세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전력으로 서포트해주기 위해 당장의 돈 걱정도 없게 만들어줍니다. 프로듀서 제도 중 하나인 프로듀서가 생기면 장학금 신청에 대한 조건 완화와 기숙사비, 교통비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혜택, 학원 내부 외부 행사에서의 개런티 등 복수의 알바로 인한 피로 누적을 해결해주고 자신감이 낮은 코토네를 계속 칭찬해주며 자신감을 붙게 해줌으로써 그녀가 가지고 있는 숨겨진 재능을 꽃피울 수 있게 해주는 게 그녀의 프로듀스 포인트. 노랑 타입의 아이돌답게 댄스도 추는 재능의 영역이며 실력도 출중하고 비주얼의 경우도 다른 것에 자신감이 없어도 귀여움 하나만큼은 본인도 인정하기에 비주얼적 귀여움 역시 칭찬. 노래 부분을 적극 지원하며 그녀가 멋지게 퍼스트 라이브를 성공시킬 수 있게 해주고 개런티를 많이 받게 해줌으로써 학비와 장학금 동시에 생활비에도 보탤 수 있게 해주는 모습은 아이돌 마스터 스토리 중에서도 엄청 현실적이면서도 아이마스다운 꿈이 담겨진 내용을 보여줍니다. 돈 때문에 아이돌이 되었다는 설정을 가진 아이돌은 아이마스 시리즈에도 의외로 많습니다. 다만 그 돈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모습은 틀리지만 결국 이어지는 아이돌이라는 진심. 코톤의 역시 돈의 목표가 가족을 위해서라는 이유기에 그녀에게 있어서 아이돌이 된다는 이유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해지겠다라는 소녀가장의 거대한 꿈과 목표기에 신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다가오며 그러면서도 아이마스다운 소녀가 톱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노랑보다는 대선배 중 한 명인 타카츠키 야요이랑 설정이 거의 겹치는데 야요이 역시 집안이 가난해서 어린 나이에 장녀로 집안의 보탬이 되기 위해 아이돌을 시작했다는 설정이 있어서 오히려 야요이의 스테레오 타입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는 아이돌입니다. 여담으로 본인은 댄스를 좋아하지만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기에 그렇게 자신감이 강하지 않았지만 푸르서 덕분에 그 자신감과 능력을 개하게 되었지만 반대로 푸르서를 만나지 않았을 때의 경우 학원장의 손녀이자 학생회장 주호세나가 그녀를 아주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너한테는 재능이 있다고 계속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계속 피해다니는 또 다른 세계선의 이야기도 있다네요. 크게 출세를 하고 싶은 코톤의 담당 성우님으로는 이이다 히카루 씨로 소속은 라쿤독 소속이십니다. 히카루 씨 역시 아이마스를 알던 필출신, 어릴 때 본가 애니를 본 것을 시작으로 아이마스를 알게 되었고 그 뒤로 다양한 게임 시리즈를 접했으며 현재는 신데렐라 시리즈의 후타바 안즈가 담당이라고 합니다. 성우가 된 계기는 초등학교 시절 친구의 어머니가 히카루 씨의 목소리 톤이 높다는 점을 착안해 성우가 되면 어떻겠냐고 꾸준히 권유했기 때문 당시엔 아직 성우라는 직업에 대해 잘 아는 바가 없었지만 자신만의 특장점이라고 여기게 되었던 것이 그 꿈을 가지게 해준 큰 지분을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주위의 칭찬과 본인이 인지한 장점 덕분에 일찍이 목표를 굳혔기에 중고등학교도 연극부가 있는 곳으로 진학했으며 당시부터 상경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복수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빠듯한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부터 오디션 기회를 여러 차례 받을 수 있었으나 하나같이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바람에 낙심하던 시간이 길었다고 하네요. 그 오디션 중에 대부분이 아이마스로 계속 실패를 겪었지만 그 실패의 나날을 끊어준 역이 바로 학원 아이돌 마스터 아이마스 오디션을 위해 노래 연습을 열심히 해왔던 만큼 충분히 실력을 발휘했다고 생각했으나 연기를 선보이자 돌아온 심사진의 반응이 그런 방향인가였기에 내심 초조했다고 합니다. 그중 몇몇 다른 참가자들이 코토네와 비슷한 복장을 하고 있던 것을 목격해 왜 나는 저런 열정을 보이지 못했는가에 대한 뒤늦은 후회를 느끼기도 했으며 여러 불안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품었는데 오디션 이후 오랜 기간 합불 여부에 대한 통지가 오지 않았고 대개 이 업계에서 무소식은 좋지 않은 결과가 대부분이기에 이번에도 떨어졌다고 마음을 정리하며 일상을 보내던 와중 갑작스레 최종 오디션이 치러진다는 연락이 통지돼 원래 3차 오디션까지 있는 것인가라는 당혹스러움을 안고 테스트 당일 현장으로 발길을 옮긴 히카루 씨. 도착한 현장에는 훗날 신호등의 일원으로 조우하는 하나미 사키역의 나가츠키 아오이 씨와 츠키무라 테마리 역의 오지카 나오 씨의 이름이 붙은 대기실이 별도로 존재했는데 견눈으로 이름을 훑어본 히카루 씨는 이들도 코톤의 역의 최종 경쟁자인 것으로 오해하고 속으로 경쟁심을 불태웠지만 이 둘도 오디션의 합격자인 것을 뒤에 있을 일이 생긴 후에야 알았다고 하네요. 사실 이는 몰래카메라, 신호등 멤버로 발탁된 3인은 3차까지 한다는 거짓말로 스튜디오를 불러서 합격 통보를 하였는데 히카루 씨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합격 통보를 듣게 되며 대기실에 달려들어온 카메라맨과 스태프에게 떨떠름하지만 멍하며 정신없는 상태로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돈을 벌기 위해 톱을 노리는 세계에서 우주에서 가장 귀여운 아이돌 코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톱 아이돌을 출세해서 돈을 왕창 벌고 싶은 돈의 망령 코톤에. 하지만 그 돈의 이유는 가족들을 위한 것이고 톱 역시 가족들과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는 숨은 이유를 가진 소녀가장. 돈 때문에 약점이 생기고 힘든 3년을 보냈지만 그녀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고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기에 3년의 고통 끝에 빛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코톤에는 학원마스 총프로듀서 히데우미 형님이 기획한 아이라 꽤 푸시를 많이 받은 인기 캐릭터로 푸시만큼 인기가 대단하기에 이 역시 푸시받은 노량의 클리셰를 깨는 그런 친구기도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